라이프 점프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P 중국미술 대표 김대현입니다. JP 중국미술은 메이저 경매회사 소더비스나 크리스티스 또는 이제 보냄스에서 중국 고미술 품을 이제 컬렉션을 해서 한국 중국 고미술 시장에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JP는 여러 가지 여기서 발음하기도 좋긴 한데 J가 이제 J들한 뜻도 있고 이제 P는 이제 포스터링에서 201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네. 한국에서는 이제 원어민들로만 구성된 그 어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유학사업 하면서 그 지인분을 통해서 영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고미술품 한 점을 좀 판매하길 원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도움을 주다 보니까 한국에서 중국 고미술 시장에 어떤 전문가들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이 이제 굉장한 블루오션을 생각해서 이쪽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 도자기인데 이제 작품이 이제 가품이었습니다. 100이 한 점이 가짜가 아니고 만점 중에 한 점이 진품일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거의 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작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고미술품들이 중요한 건 이력인데요. 이게 프라버넌스인데 직접 그 딜러들이라든지 아니면 경매장들이 해외에 나가서 좋은 작품들을 만져보고 또 보면서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 중국 한국에서의 중국 고미술 시장이 관심이 많은 반면에 또 이제 딜러들도 많고 또 경매장들도 많은데 그쪽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죠. 너 때문에 많이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올바른 길을 처음 제시하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인 제가 굉장히 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같이 오셨어요. 이제 저를 갖고 이제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네, 너 때문에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많이 그렇다고 해서 생명 위협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진품인 작품에 거기에 좋은 컨디션 그리고 멋진 출처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작품을 전해드릴 때 그 모든 한 분 한 분의 컬렉터 분들이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아 이게 진짜 진품이구나. 예,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 점만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작품은 프랑스 파리에서 컬렉션한 작품인데요. 기본적으로 파팅이라서 이 제작도 굉장히 훌륭히 잘 되어 있고 이 작품의 또 하나의 매력은 1800년대에 그 프랑스에 거주한 유명한 그 귀족의 어떤 컬렉션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이제 향후 이제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고 시장적인 가치도 상상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작품을 이렇게 드리면 아, 이 작품을 1800년대 귀족이 가지고 있던 거구나. 하나의 그런 프라이드도 그러니까 이게 경매에서는 이제 에스티메이터로서 예상가가 있는데요. 사실 예상가는 이제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고요. 그게 시장적 가치는 아닙니다. 네.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10만 파운드 정도 주셔야 돼요. 아, 한 1억 5천. 왜냐하면 이 작품이 보시면 이제 용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워샤라고 그래서 붓을 이제 빨거나 할 때 쓰는 필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필사는 이제 그 청대 18세기 청대에 그 귀족들이나 학자들이 사용하던 이제 이 복숭아 모양은 이제 또 장수를 의미하고 여기에 이제 박쥐가 있거든요. 이 박쥐는 또 오복을 뜻합니다. 청대 캉시, 그러니까 우리 발음으로는 강의 시대의 그 청화라는 청화 잔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관지가 있습니다. 이 관지는 관지가 서 있는 건 따칭 캉시 년질 해서 대청 강시 년제 만들어진 관여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황실에서 이제 술잔으로 사용되는 거죠. 아 실제? 네. 예상가로 나왔던 게 한 3천에서 5천, 3만에서 5만 달러. 네. 예상가 그렇다는 건 시중에서는 그 이상을 주고 사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억에 어떤 10년 뒤에 뭐 10년 전도 사실은 내는 게 별로 없으신데요. 이제 10년 이상을 이제 컬렉션을 보유하고 계시면 10억에 판매를 했을 때 거기에 9억은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요. 그 1억에 대해서는 이제 20% 소득세 그다음 2%의 그 지방소득세가 이제 부과가 되니까 실제 그 과세되는 세금은 2.2%예요 사실. 10억이면 2억 2천만, 2200만 원이면 끝나시는 거죠. 2200만 원. 다양한 투자 방법 중에서 중국 고미술품을 통한 컬렉션을 관심이 계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중국 고미술 분야에 있어서 올바른 컬렉팅 컬렉션 문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잘했습니다.